안녕하세요, 선생님.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. 네. 네. 오늘은 우리 돼지띠 분들에 대해서 네. 좋은 공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올해 이민년에 들어서 돼지띠 분들 많이 힘드셨어요. 다 주로 돈으로, 금전적으로, 가정사적으로, 직장으로다가 부부간의 합도 그렇고 다 힘드셨어요. 그리고 28세 의뢰생들 올해 무지무지 힘들었죠. 직장에서도 힘들고 또 직장도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고심도 많이 하셨을 거고 이직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계신 곳에 계시는 게 본인들한테는 그게 이득일 것 같고요. 옮김으로 인해 가지고 또 가서도 불화가 생길 것 같아요. 직장에서 상사들과 같은 동료들끼리 또 의가 안 맞을 수 있어요. 의견을 안 맞을 수 있어요. 그래도 조금 내가 한 발짝만 물러서면 그 사람들도 또 내 의견을 존중할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너무 설득하려 하시지 말고 조금만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조금 편하게 마음 편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연애를 하시는 분들, 옆에 짝이 있으신 분들은 결혼은 조금 미뤄두시고요. 결혼은 조금 한 1, 2년 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인연자가 없으신 분들은 올해는 가야 될 것 같아요. 아직은 인연자가 없어요. 그러니까 연애운이 아직은 안 차 들어오네요. 혼자이신 남자분들, 여자분들 예. 내년에는 조금 희망을 걸어보셔도 인연자들이 조금 나타날 것 같습니다. 예, 40세 개해생 분들 술 많이 하시는 분들 꼭 건강검진 하셔서 간 쪽으로 한번 알아보시고요. 그 다음에 관제 구설 있을 수 있으니까 다 사람들하고 서로 말다툼 없게끔 조금 조심하시고 금전관계 이런 부분들 거래하실 때 친구들 간에라도 금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없게끔요.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돈이라는 게 한번 가면 안 올 수도 있으니까요. 52세 신혜생 영업하시는 분들, 자영업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.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손해보시는 분이 많았을 거고 조금씩 조금씩 아마 나아질 겁니다. 뭐 올해 다 작년부터 올해 그치 오면서 다들 조금씩은 다 힘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한 해 잘 넘어갈 것 같고요. 64세 기해생들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끔 조금 조심하세요. 그 사회생활도 하시면서 술자리에서라도 조금 친구들 간에 주먹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참조하셔서 서로 말다툼 일어나지 않게끔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76세 정해생이신 분들 조금 이별수가 있으니 가족의 건강도 많이 챙기시고 조금 돌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혼자이신 분들은 옆에 애인이든 계시거든 잘 챙기십시오. 이별이라 한번 하고 나면 안 돌아옵니다. 그쵸? 서로 잘 챙기시고 또 부부가 되시는 분들은 서로 건강들 조금 챙기시고요. 금전, 친구들 간에 금전 왔다 갔다 하는 거 조금 자제하시고 서로 돈 관계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76세 정해생이신 분들 건강 조금 챙기시고 특히 비뇨기과적인 부분 좀 많이 챙기십시오. 그쪽 계통으로 좋은 거 많이 챙겨 드시고 병원에도 자주 가시면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 힘들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잘 헤쳐나가시다 보면 또 내일 있잖아요. 그쵸? 다 잘 지내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있습니다. 네, 선생님 오늘도 우리 돼지띠 분들에 대해서 네. 네, 또 귀한 공수 감사드리고요.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